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 찬송 533장 1절과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시 교독은 35번 이사야 35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마른 땅이 기뻐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부르리니 여호와의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 돌아보시며 자복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두분 성도님들 우리 목자의 공간 안에서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참으로 공간 이동의 놀라운 역사들을 친히 보고 체험하며 행복하고 기쁘고 한 주간을 보내게 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복될 주의 날을 맞아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와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녕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아버지 차에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사랑하는 목자를 통해서 아버지가 계획하고 섭리하실 일들이 이루시는 너무나 중요한 또한 일이 있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 천성도님들이 시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산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며 혹여 아버지 앞에 합당하지 못한 거 있다면 이 시간 차곡하며 기도할 때 깨끗하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기쁨의 향으로 감사의 향으로 진한 향으로 아름다운 향으로 흘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로납니다. 정군 전사로 화답하시며 귀한 목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참된 영의 양식과 평안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만민기도원 이봉림 원장님께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여 부르셔서
만민 자단행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원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전에 참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살고 말씀에 산다 했지만은 아버지는 말씀 속에 살지 못하고 열심히 살지 못한 분야 죄번을 다 사하시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아버지 앞에 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5년 전 만민중학교를 개척해 하시며 아버지는 법의 종의 법에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25년 동안 불구덩과 구름기도로 인도하시며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이처럼 아버지 보하여 주셔서 성결의 아름다운 딸들과 아들들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더 크게 이루어주시며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모세에 주었던 믿음의 지팡이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주었던 아버지의 천국 열쇠를 주시며 우리 목자에게 모양 조명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신실한 아버지께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신실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목자님이 여기 계시나이다. 아버지 감사하는 것 같이 찬송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너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세계 열방들이 열왕들이 올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아버지는 대성전을 이룰 것이고 너를 통하여 내가 올 때가 되면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 그대로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치 오차 없이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이루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에는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증거하러 성교하러 가시옵나이다. 아버지 뜻 가운데 그 길을 열으시고 계시옵나니 감사를 드려오며 그 모든 뜻 가운데 다 이루시어 마음껏 영광 돌리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싫어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천하 만민의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가십니다. 불같은 성령 역사 속에 아버지는 성교하는 곳은 발걸음 발걸음마다 방문하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목자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신실한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며 아버지는 열심히 있는 곳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서 목자가 아니신 단다 할지라도 있는 곳곳마다 빛들의 자녀들로 아버지는 그 능력의 일꾼들로 능력의 최종님들로 맡겨진 모든 삶을 잘 감당케 하시며 아버지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지 못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알지 못한 영의 세계를 통하여서 아버지 목자님을 통하여서 영의 세계를 알게 하시며 지금은 공간 아버지의 문을 열으셔서 공간 이동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며 참다를 뜰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새를 삶을 향해 달려가겠고 하겠사옵나이다. 아버지가 예배하신 새뱃살렘 주님께서 아버지님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신 새뱃살렘 목자님께서 그처럼 외치는 새뱃살렘 살렘 우리 모든 가야 되겠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님 나곤 어떤 사람이 가며 또 어떤 인물이 가는가를 지난주 통하여 이들 통하여 들어봅니다. 생명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시고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땅에도 말씀을 준비하신 귀한 목자의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령의 감동과 충만한 말씀되어 우리 심령 것을 찔러 쪼개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머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권능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 아버지 깨우치고 깨달고 버릴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불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인터넷을 통하여서 화성을 통하여 지시연을 통하여 말씀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생과 새 능력을 주셔서 새 삶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 준비한 아버지 니세요 그따라 살림생 니세께들 아버지 하나님 또 이만우의 성가대 감동과 충만함으로 연주하고 성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음으로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만민의 가족들 행한대로 상급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온뜸들 감들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졸음든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 신비에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변해드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 이름으로 승리한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이처럼 아버지의 창대께 놀랍게 축복하신 내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며 앞으로 아버지 계획된 모든 말씀들을 창대하게 아름답게 해주실 신신 아버지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을 따라하는 겸 목자님 우리는 아버지는 기쁘고 즐겁고 목자 따라 아름다운 사랑까지 꼭 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정을 부탁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 후에 당회장님께서 천국 25번째 말씀, 낙원 4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페루, 온두라스,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국, 일본, 파키스탄, 네팔,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인도, 몽골, 이스라엘, 이집트, 케냐, 우간다, 콩고, 가봉, 앙골라, 부룬디, 르완다,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코트디부아르,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러시아, 벨로루시, 다케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카자흐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6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천국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곧 꽤 오랜 시간 신앙 생활을 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1단계 머물러 있는 경우였지요.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예로 성경상의 한 인물 사라와 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소천하신 한 성도의 신앙을 살펴보며 왜 그들이 낙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리고 이어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예로 등장하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은 예로 나오는 분들의 신앙이 내 자신의 내 자녀의 신앙은 아닌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라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사랑의 증거로서 계명을 즐거이 지켜 행하심으로 믿음도 쑥쑥 성장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받아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이 1단계 머물러 있다가 소천하여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진 한 분의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릴 한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본 교회에서 성결의 복음과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은 세월도 결코 짧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한 질병에 걸려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은 소천하게 이르렀지요. 이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왜 낙원밖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은 것으로 그쳤고 권능의 역사를 보아도 본 것으로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고 하거나 어떤 능력으로 삼고자 간절히 사모하지 않았지요. 영을 간절히 사모하여 자신의 마음을 영으로 일구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온전히 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하며 자신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심히 적었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청년으로 자라기까지 그냥 자신이 몸담고 있는 환경 속에서 가족들이 교회에 가니 따라가고 찬양할 수 있으니 찬양을 했으며 그냥 그렇게 주어진 시간을 지냈던 것이지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생활이었지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까닭에 믿음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아이들이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에서 부모님의 권유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면 합창단에 들어가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딸은 어려서부터 교회라는 환경에서 자라나 그 속에서 활동하며 노래를 잘하니 찬양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은 결여된 상태였기에 하늘의 상급으로 상달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과 교회라는 환경만 다른 것이었지 내용은 세상 사람의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흔히 자신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지만 엄밀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믿음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이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나이가 30, 40, 50이라고 하면 그만큼 신앙 경륜을 쌓았으니까 이미 영이나 온영으로 들어와야 할 충분한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사랑하고 또 세상 거 끊어버리지 못하고 기도도 뭐 충만히 뭐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교회는 다니지요. 10회 일조는 하지요. 그런 건 해야 한다는 건 아니까. 모태신앙이라는 말이 민망할 정도로 참 신앙인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오히려 신앙의 영적인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지요.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동기도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타이, 특히 부모님에 의해서 한 것이었기에 처음부터 신앙의 열의가 없었습니다. 또한 신앙을 갖기 위해 핍박을 이겨야 하는 일도 없고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못 이기는 척 따라할 뿐이지요. 그나마 이 딸의 경우는 환경에 순응하여 나름대로 사명도 감당하고 봉사도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적인 믿음은 심히도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던 중 가족의 영적인 끈으로 인해 이 딸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의 믿음을 내보여야 했습니다. 비록 영적인 끈으로 인한 시험이라도 자신의 믿음이 굳건하면 능히 이길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딸은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 믿음으로 이겨내야 함을 머리로는 알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그 시험을 이겨낼 영적인 믿음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 이제 자기 믿음이 점검이 되지요. 또 시험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당장 어떤 죽을 병이 들었다고 하면 그때 믿음이 드러납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라면 뭐 병원이라는 생각 전혀 떠오르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받고 이렇게 치료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것이 될 텐데 그리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어제 토요일 날 오남성계 한 분이 연세가 86세인가 되신데 돌아가실 뻔했어요. 병원에서는 장례 준비하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근데 거기 이제 두 따님 또 그 어머님도 또 뭐 하여튼 가족이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따님 어제 간증을 이제 들어보니까 토지의 아버지가 뭐 육으로 봐서는 소생할 가망성은 전혀 없었다 이 말이에요. 1%도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의식 없이 있죠. 누워 있죠. 살은 쭉쭉 빠져나가죠. 움직이지도 못하죠. 욕창이 나서 또 이게 썩어 들어가지요. 기억력도 없죠. 말도 못하죠. 먹지도 못하죠. 전혀 뭐 상황이 뭐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두 따님은 이제 믿음이 있어서 절대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지 않으신다. 병원에서는 장례 준비하라고 해도 목자님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 당장이면 목자님만 만날 수 있다면 그가 가서 기도만 받으면 우리 아버지는 살아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를 했대요. 119에다 전화를 했대요. 아마 그런 것까지 다 해주나 봐요. 119가. 전화를 했더니 119가 왔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내 차에다까지만 옮겨다 달라고. 도저히 뭐 둘 수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차에다만 옮겨만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차에다 이제 옮겨를 줬대요. 119에서 와서. 그래서 이제 차를 이제 아버지를 싣고 그리고 저한테 기도받으러 온 겁니다. 교회로. 기도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쭉 이제 그 기도받은 것마다 전부 내가 기도해준 내용까지 전부 기록을 해놨나 봐요. 아주 은혜롭게. 상황까지 전부 기록을 해놨나 봐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기도해 준 대로 하나님 역사를 하더래요. 기억력이 없으니까 기억력 돌아와라. 뭐 기억력 돌아오기 위한 죽은 세포도 신경도 살려주시고 기억력 주시고 하면 그 다음에 기억력이 돌아오고 또 말도 하게 해주시고 하면 또 말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해 준 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해지셨죠. 말도 못하는데 이제 말도 하고 기억력도 예전처럼 그대로 뚜렷이 돌아오고 건강해지고 단순히 걷는 것만 조금 불편하지요. 어디 예? 뒤에? 예, 저 보이네요. 얼마나 건강해지셨어요. 살이 다 빠져가지고 도저히 뭐 제가 기도했을 때는 차에서 나오지도 못하니까 차 안에 내가 들어가서 기도했고 의식도 없었고요. 말도 못하시고 그런데 기도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도해 준 대로 살려내서 지금은 저렇게 원사 회복시켜 주신 거 봅니다. 연세가 86세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86세인가 87세인가? 바로 이렇게 시험이 와보면 바로 내가 믿음이 있었나 없었나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나마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으니 자신에게 참 믿음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제서야 참 믿음을 갖기 위해 진실로 노력하게 되었지요.
그 결과 참된 영적인 믿음이 조금 싹이 터서 나오게 되었으며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여러분 자신이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이 저한테 기도받으러 오든가 자녀가 아파서 온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이 아파서 기도받으러 왔는데 자녀들이 온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기도해 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게 많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5세, 6세, 7세, 8세, 9세 충분히 기도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도 본인이 아이가 아파서 기도를 해줘도 눈 뜨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아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분들인데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쁘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아멘도 하지 않냐고 또 가족들 다 기도 이렇게 해줘도 눈 뜨고 딴청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녀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번 여름 성령학교를 통해서 우리 교사나 지도교사님들은 우리 학생들 정령이 통해 잡아가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이것이 거듭나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학생들을 거듭나기 바라요. 저는 저희 이제 자녀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 지켜봤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영접하고 이수진 목사는 영접하고 나서 태어났고 새 이제 이렇게 딸들 신앙생활 보면 조그만 애 아무 뭐 철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도 가정 예배 들 때 무릎 다 꿇고 공손하게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 따라 찬양하고요. 글도 모를 때. 그 성경 구절 벽에다 써 붙여주면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죠. 꼬박꼬박 암송합니다. 교회 한 번도 빠진 일 없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기도할 때 무릎에 손 딱 모두고 예쁘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조그만 두 살, 세 살, 네 살 어려서도 막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 만민교회는 그만큼 진리가 있고 그만큼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어린아이들이 이 믿음으로 부모님들이 키우질 않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 성장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정말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겠습니까? 저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녔고 나름대로 사명도 맡아 감당한다 해서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예수가 우리 구세주입니다 라고 시인한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즉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가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 구원받나요? 입술을 그렇게 시인하면? 입술을 그렇게 시인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밑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즉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냈다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이렇게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 즉 머리로 지식으로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고 입술에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믿으면 그 증표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믿는 증표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즉 뭡니까?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마음으로 믿으니까 의에 이른다. 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성결되어 가고 영으로 돌아가고 계명 지키니까 이렇게 돼간다 이 말입니다. 의인이 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성결되어간다 이 말입니다. 영의 사람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로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에 고백한 이것이 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이라 즉 머리로 아는 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지식적이면 육적인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범죄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게 되고요.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절대로 범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좋은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점점 의인이 돼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해도 5살 이상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섭리와 부활하심을 진정 마음에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며 찬양해도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이 그 마음에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찬양이나 봉사 등 사명을 감당할 때도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정녕 믿음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늘 교회라는 환경 속에 몸담고 있으면서 보이는 것을 보고 들리는 것을 듣고 자람으로 자신은 믿음이 있다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의 만성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믿음은 그렇게 주어진 환경 속에 가만히 묻혀있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설교하라고 하시면 줄줄줄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찬예식 때마다 설명이 나가는 건데 성찬식 때마다 설명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육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밥을 먹고 잘 소화시켜야 하는 것처럼 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하고 그렇게 하는 만큼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함이 있는 영적인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지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 지식적인 믿음은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기사표적과 권능을 보니까 아, 지식적인 믿음은 계속 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나의 하나님의 1대1 관계이며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이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인정받아야만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세 번째 경우는 시험 환란으로 인해 믿음이 퇴보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퇴보하여 1단계가 된 이 경우도 다시 세부적으로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한때 충만하게 신앙생활을 하여 믿음의 2단계 혹은 3단계까지 올랐던 사람이 시험에 들어 믿음의 1단계로 떨어진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한 경우는 성령 회방 모독 거역이나 현저한 육체의 일과 같은 사함받지 못할 죄를 지어 구원받을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용서와 긍휼하심을 입어 가까스로 구원의 문턱에 이른 경우이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재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둘 다 원래는 신앙 연륜이나 직분으로 볼 때 못해도 믿음이 3단계 반석 이상에 서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육체의 일 등으로 하나님을 심히 서운케 하고 자신의 믿음을 다 까먹어버린 경우입니다. 육체 일도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육체 일도 하나는 어떤 거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 일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육체 일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어떤 육체 일은 무엇인가도 자세히 다 설명해 드렸죠. 예를 들어 내가 혈기가 나서 화가 나서 좀 때렸다. 그럼 폭력을 썼어요. 있으면 안 되죠. 혈기도 버려야 되고. 근데 이거 이랬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용서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사망이 이르는 육체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어느 것은 사망이 이르는 육체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이 아셔서 결단코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린 경우는 그나마 구원받을 믿음은 남겨둔 상태였다면 나중에 말씀드린 경우는 구원받을 믿음조차 없는 상태이지요.
수치적으로 비유하자면 플러스 1은 되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 앞선 경우는 플러스 2, 플러스 3에서 믿음을 까먹고 겨우 플러스 1에 머문 상태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반면 나중에 말씀드린 경우는 자기 믿음을 다 까먹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데다가 저기 다 까먹고, 아니 내가 그만큼 믿고 다 영적 믿음도 있는데 어떻게 다 까먹어요? 까먹었으니까 사망이 이런 육체를 범할 거 아닙니까? 미혹을 받든가. 그렇지 않다면 결단코 지옥 갈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믿음까지 까먹었다 이 말입니다.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고 세상 사랑에 나가다 보면 그렇게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되고 이제 성령이 자꾸 소멸돼가고. 그래도 지식적인 믿음은 있으니까 행하고 충성하고 다 해요.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전혀 없는 데다가 하나님 앞에 사함받지 못할 죄의 담을 쌓음으로 오히려 믿음이 마이너스 상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의 사랑으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지요. 낙원에는 서열이 상중하로 나뉜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겨우 구원받은 경우가 낙원의 하위 그룹에 속하게 되며 영원토록 낙원의 가장자리에 거하게 됩니다. 낙원 이제 이게 이제 낙원의 가장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낙원의 가장자리, 낙원이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는 무한대 크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생각하면 지구가 태양이 지구의 몇 갑절입니까? 몇 갑절? 아니, 저 잊어먹었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갑절이 됩니까? 우리 대학생, 예. 몇 갑절이요? 몇 갑절이요? 전해주세요. 예? 100배? 100배? 맞아요? 우리 지금 배우는 고등학생들이 제일 잘할 텐데. 학교에서 배우니까 책에 100배로요? 지름이 100배? 아 지름이 100배? 지름이 100배면 뭐 하여튼 크기가 100배가 아니라 엄청 크겠네요. 그것보다 훨씬. 예,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잊어먹고. 아무튼 그렇게 해는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 낙원은 해만큼 클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안 맞습니다. 왜? 그보다 더 큰 해하고 비교가 안 되게 넓고 크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낙원의 가장자리라면 낙원의 중앙하고 비교한다면 얼마나 거리가 멀겠습니까?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시간에는 한때는 믿음이 좋았으나 나중에는 믿음이 1단계로 떨어진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바로 첫사랑이 식어졌다가 다시 회복하지 못한 상태와 같지요.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유를 댈 때 보면 누구와 걸려서 시험에 들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너무도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식어지고 떨어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주요한 원인은 바로 자신이 다시금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열심히 버려나가던 세상의 육을 다시 취했기 때문이죠. 세상 고의를 끊어야 되는데 세상 거를 끊지 않고 또 여전히 사랑해 나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 없고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죠. 진리는 들어서 알고 아는데도 행치 아니하고 그 세상을 여전히 사랑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을 잃어버려요. 첫사랑도 잃어버리죠. 누구하고 뭐 걸려서 넘어졌다. 시험 들은다. 뭐 누가 걸어서 뭐 어떻게 교회 못 나가게도 붙들어 맸습니까? 자기 마음이 악해서 걸리는 거지. 마음이 선해봐요. 걸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누구 때문에 뭐 못하고, 누구 때문에. 이게 들어보면 이제 우리 성도님 들어보면 이제 부모님들이고 뭐 가족들이 이제 암이고 뭐 3기 말기에서 저한테 기도 받으러 와요. 그러면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 그래도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본인이 직접 와야 되는데도 안 왔을 때 그래도 기도해 드리라니까 믿음이 있는 점을 물어보면 그러면 대답이 그런단 말이에요. 옛날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뭐 목사님 보고 걸렸어요. 뭐 전도사님 보고 걸렸어요. 누가 걸려서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갔어요. 뭐가 걸릴 게 뭐 있는데.
목사님이 발로 차서 걸어가 넘어뜨리고 교회 못 나오게 계속했나? 자기 마음이 약해서 걸렸지. 여러분 중에도 저에게 편지 보내신 분들, 저하고 걸리신 분들, 그거 참 회개할 일이에요. 왜 저하고 걸려요? 근데 편지에 쓴 내용을 보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전부 본인의 머릿속에서 판단 정지한 거지 하나도 맞질 않아요. 그런데도 그러고 본인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당장 지금 내가 충만한 것도 없고 그냥 내용이 참 이상한 것도만. 근데 그런 분들은 웃음으로 들으시고 야, 이제는 내가 정말 변화돼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래요. 당장 누구는 사랑스럽게 쳐다보고 누구는 안 보고 나는 나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 없이 보고 옆 사람은 크게 사랑스럽게 보고 다 그런 거 다 자기 판단이지 그럴 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맹세하거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골고루 살피고 예? 골고루 살피는데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나도 한번 더 볼 것이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 봐도 여러분 저를 안 보면 아 돌아가야지 안 보는데 뭐 이마 보고 있을 겁니까? 우리 성도님 나왔는지 예배 잘 드리는지 항상 저를 살피고 또 얼굴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얼굴 익히기 위해서 늘 이렇게 쳐다봐요. 예,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내 옆에 누구는 예, 이렇게 주의종님 앞에 성도님 앞에 보장해 주시고 나는 안 그래. 나 성도님 앞에 보장해 준 적이 없어요. 주의종 앞에도 보장해 준 적이 없는데도 왜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판단이 되는지. 그 외에도 많은 거인데 저로 인해 걸린다고 하니까 걸리지 마세요.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첫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랑하고 끊지 않을 때는 결국 미혹받게 되고 점점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기니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비록 영으로 충만히 달려가던 사람이라도 순간 세상을 바라보고 취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육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후반절에는 분명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둘 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이며 반드시 세상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적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책망받았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고 무서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도 개인의 신앙에 적용할 때는 성령을 그 마음에서 거두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거두신다, 옮기신다 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즉 성령이 소멸되기도 한다는 것이 기록되어 나오죠. 마음에서 성령이 거두어진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첫사랑을 잃은 사람이 있다면 이처럼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열심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기도도 해야 하고 사명도 감당하며 충성해야 하지요. 주님께서는 이처럼 처음 행위를 회복한 사람에게 계시록 2장 7절 후반절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자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에 있어요?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죠. 천국에 있으니까 새 예루살렘에도 있고 3천층에도 있고 2천층, 1천층 낙원에도 있고 또 에덴 동산에도 있고 에덴 동산에 있는데 낙원이 없을 리가 있나요? 그래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성령을 거두지 않고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그렇다 하여 이처럼 첫사랑을 잃었다 회복한 사람은 모두 낙원밖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마음에 할례를 하여 참 마음을 이룬 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시어 얼마든지 낙원 이상의 천국도 침노할 수가 있지요. 이제 뭐 진리도 알겠다. 신앙생활 잘하다가 1단계로 떨어진 사람은 예, 뭐 진리도 알겠다. 어떻게 하면 충성하고 어떻게 하면 빨리 도달하는지 천국 침례에 들어가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열심히 해나가면 돼요. 그래서 회복하고 그래서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진리를 모르고 아주 초신자보다는 굉장히 빠르죠. 그러나 상급은 몇 배로 쌓아야죠. 왜? 전에 쌓았던 상급은 다 무가 됐으니까 이제부터 다시 쌓아야 되니까 상급은 열심히 열심히 쌓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 태양은 지구 지름 직경의 109배 크기,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라고 지금 올려왔습니다. 지구 지름 직경의 109배 크기면 뭐 109배라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큰 겁니다. 계산해봐야 알겠지만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해드릴 한 여성도님은 첫사랑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단계에서 첫사랑을 잃었을 때와 비슷한 시험이 오자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첫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마음에 할례하여 영적인 믿음을 쌓아갔어야 하는데 믿음의 1단계에 머문 상태에서 소천하여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경우이지요. 이분은 원래 지역장까지 감당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인데도 한 달에 7,800만 원 내지 1,000만 원까지 벌 정도로 사업터가 잘 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등한시했고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도 자주 쉬게 되었지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됐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몸에 질병이 생기게 되었는데 자궁 경부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암세포가 신장까지 전이되어 있어서 수술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10%도 안 된다 했지요. 그때서야 이분은 그동안 자신이 잘못했던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기도받으러 나왔을 때 저도 이분을 깨우쳐 드렸습니다. 집사님, 옛날에는 지역장을 하는 때도 있었는데 돈을 잘 벌게 되니 하나님 일도 안 하고 바쁘다고 단일철야도 끝에 와서 좀 하고 가고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딸아, 내가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제는 돈 버는데 시간 뺏기고 기도도 조금밖에 못하고 지역장도 안 하는구나.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 11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럴 겁니까? 선교도 하고 헌금도 했어요. 그럴 겁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11조하라 헌금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뭐든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하나님 하셨는데요. 여러분 잠자리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 행복하시죠? 지난주부터 해서 지난주 잠자리 아마 안 보신 분 뭐 거의 없다시피 할 거예요. 대부분이 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자리도 명하시니까 여러분 가정에 신방까지 가지 않습니까? 가정가정을 신방한다 이 말. 제가 신방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성도님들 밖에 나가서 우리 당회장님 그런데 잠자리도 신방한다고 해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재미있게 표현하자고 하는 거지. 그런데 표현하는 이유도 있고요. 왜? 하나님이 보내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지교회마다 또 여러분 가정마다 여러분 일터에도 찾아가고 우리 저기 빈 실장 집은 45층에 사는데 45층까지 찾아가고 찾아 다녀갔다 하고 인사한다 하면 두 마리가 와서 다녀갑니다 하고 왔다 간다 이 말입니다. 또 여러분 직장에도 가요. 백화점에도 나타나는데 그게 시간이 없어서 물어를 못 봤는데 깊이 백화점에는 어떻게 들어가는지 나 참사 좀 궁금해요. 우리 빗소금에서 백화점에도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병원에도 나타나고 어제 미래학에서 온 성도이 보니까 뭐 주차장에도 아 저기 주유소에도 나타나고 여하튼 곳곳에 나타나는.
심지어는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집에도 나타납니다. 일가 친척집이, 일가 친척이 그래도 저를 인정하고, 교회는 안 나간다 해도 저를 인정하고, 핍박하진 않고, 그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그저 거기 끄덕였으면, 이런 분들에게는 일가 친척의 집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또는 때로 몰려오고, 또는 여러분 눈앞에서 툭툭툭 튀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도님들이 지금 무수히 간증하죠. 자기 집에 맨날 때로 몰려와서 막 이게 돌아다니는데, 이웃집, 나가서 보니까 이웃집에는 어디나 없더라, 이면. 자기 집만 그렇게 돌고 있더라, 이면. 뭐, 수백 마리, 때로는 수천 마리야.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시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지난 한 주간 체험 많이 하셨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모르겠어요. 저기 밀양, 아, 죄송합니다. 밀양이 아니고 거기가 나물산. 만미께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당회장님, 저는 저기 잠자리를 못 봤어요. 그래서 저기 김해 만미께, 김해입니까? 김해 만미께 전도사님께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대요. 나는 잠자리를 아직 못 봤는데 전도사님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역시 나도 못 봤어요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참 안타까웠죠.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잠자리 보여주세요 하고 목자의 하나님을 외쳤더니 잠자리가 쏙쏙 튀어나오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서 얼른 핸드폰을 들어서 또 김해 이렇게 만미께 전도사님께 전화를 했대요. 나는 지금 방금 기도하고 나서 전화 끊고 바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서 잠자리가 툭툭 나타나는 거 보았다 보니까 거기 전도사님도 똑같이 말해요. 나도 지금 잠자리가 툭툭 나타나서 보고 있다고. 동일 시간대 이렇게 나타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혹여 여러분 잠자리 못 보신 분 있으면 그렇게 목자 하나님하고 외치세요. 중심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없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툭툭 앞에서 튀어나와요. 그냥 옆에서도 공중에서 막 튀어나와. 저보세요. 오늘도 교회 주변 잠자리 많죠. 제가 교회 오면서 보니까 성도님들 열심히 잠자리 구경하고 있더라고요. 꽤 많이 이렇게 날아다니더라고요. 아니면 옥상에 가서 보시면 이제 아주 높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고, 나무들이 있는데 이런 데는 나무 주위에 있으니까 많이 눈에 이제 띄게 이렇게 보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이제 보이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심지어는 그런 잠자리까지도 명해서 여러분 가정까지 또는 일터까지, 직장까지, 병원까지 다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뭘 못하셔서 야 너 십일조 좀 많이 해라, 너 감사 좀 해라 그러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집사님의 영혼이 진정 잘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해서 천국에 상급 쌓고 좋은 천국에 와서 영혼이 행복하게 사는, 그걸 하나님이 가장 바라십니다. 또 이 땅에서도 축복받으라고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축복 주시기 위해서 십일조도 하는 것이고 감사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또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십일조도 하지 않는, 또 언제나 십일조도 못하는, 십일조도 않는 그런 분이 만약에 주의 종이다, 내 종이다 한다면 아니 되죠. 하나님과 담이 너무 커요. 성경은 분명히 도둑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자. 도적이라. 하나님 거 망군의 왕, 하나님 거 도적질한다면 대도적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적이죠.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깨우쳐 드렸을 때 이 집사님도 중심에서 깨우치고 회개하는 고백을 했지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저에게 지역장 사명을 다시 주십시오 했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겠다는 것이죠. 뭐 지역장은 제가 임명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탁이 오시게 교구장, 대구장에게 여쭈었더니 지역장 자리가 있다고 해서 주어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제게 기도를 받은 후 병원에서 진찰해 보니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완치된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 오셔서는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하고 지역장 사명만 감당하겠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 하나님의 일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에서 기도 회개하고 기도받고 치료됐으니 그럴만도 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남편이 없고 이분이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이었기에 오히려 제 편에서 말렸습니다. 또 대학 다니는 딸도 있고 지역장 사명도 감당하면서 사업도 계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게 했지요. 그래서 일주일에 이틀만 사업터에 나가고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그분 입에서 말한 거예요. 내가 이틀만 사업장에 가서 이틀만 일해도 난 생계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그분이 말한 거고 그래서 그건 그렇게라도 하세요 했어요. 이분은 이처럼 큰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후 2년여 만에 소천했고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낙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심한 고통 중에 소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암 3기 말기 전이 된 분들도 초신자라도 저에게 와서 기도받으면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심히 고통 중에 사망을 했어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이라는 말씀은 참이요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행함 곧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생명이 없으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구약 신약 신약에서도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영의 요소들로 내 마음을 하나하나 채우는 것입니다. 선과 사랑, 온유와 자비 등을 마음에 채우고 마음 안에 있던 악과 미움 등을 버려야 하지요. 이것이 곧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이요 마음에 채워진 진리의 주관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곧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만이 참 생명을 얻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많이 먹고 마신 사람일수록 믿음이 성장하여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지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행함보다 영적으로 신앙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믿음이 날로날로 쑥쑥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라며 새 예루살렘을 영원한 처소로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낙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낙원에 가게 되는지를 잘 알아서 결단코 낙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루두루 축복해 주옵소서. 마음의 명심에서 낙원에 가는 일이 결코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환자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의 소원들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지교회와 아버지 또 지성전 위에 또 전국 교회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GCN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해 주시고 능력들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 마사 어둠 다 물러가라. 빛에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 입으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재상의 권능으로 태움받고 깨끗함 입으라. 빛에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속병, 겉병, 피부병, 모든 병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또 당뇨로 인한 아버지 합병증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고, 아버지 고혈압으로 인한 모든 합병증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이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인들 사업도 축복해 주시고, 두라두나 복받으면 꾸지 아니면 머리는 축복 주시고, 성도님들이 있는 곳마다 아버지 원수마귀 사단 역사하지 못하게 물리쳐 주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천구천사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잠자리를 통해서 모든 아버지 모기나 이런 쓸데없는 벌레들을 잡아먹게 소멸시키게 해주시곤 합니다. 이를 통해 더 큰 믿음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는 모든 주의종들, 아버지 선교사들, 또 지교의 모든 성도들, 또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아버지 운전 잡아주시고 항상 운행해 주시며 실수하지 않도록 운행할 수 있게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 또 학생 수련회가 있고 아동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또 아버지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다 이렇게 남녀 장년 또 육계 연합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 외국인 성계 수련회, 중국 수련회, 또 청각 장애인 수련회, 뭐 이런 모든 수련회 주님이 함께 주시고 좋은 날씨 주시기 원합니다. 좋은 일기 주시기 원합니다. 기사 표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여러 가지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아버지 그동안 보여주셨던 많은 기사 표적들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수련회 장소마다 아버지 이 무수한 이 잠자리대로 역사해 주셔서 모기 같은 거 일체 없도록 다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두 일기 주관해 주셔서 비가 와야 할 때는 오게 하시고, 구름으로 덮어야 할 때는 구름으로 해를 가리게 하시고, 시원한 바람 주시고 온도도 낮추어 주시고, 아버지 좋은 일기 속에서 수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차량 지켜주시고 사고 나는 일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 주시고 형통하게, 다음 주간도 아버지 그 다음 주간도 평안 주시고 형통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루두루 지켜주옵소서. 가난도 물러가게 하시고 부요한 축복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 신속히 다 변화받아서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게 하옵시고, 모두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장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2부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GCN 시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